안녕하세요, 파일럿입니다. 오늘은 노트북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ASUS 젠북 제품입니다. UX331UAL 이란 모델인데요. 상당히 가볍고 잘 나왔어요. 이게 가격이 지금 한뭐 90만 원에서 120만, 130만 원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. 그거는 이제 뭐 인텔 i3부터 i7 프로세서가 탑재 여부에 따라서 가격적인 요소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어 있고요. 기본적으로 기본 스펙은 거의 동일하지만 CPU 성능이나 SSD 메모리 정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13인치 제품이에요. 13인치 제품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들수 있을 정도로 무게는 얘네가 말하기는 985g, US 밀리터리 스탠다드 뭐 규격을 맞춰갖고 상당히 내구성과 품질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. 상당히 가벼워요. 일단 제가 맥북 15인치를 쓰다 보니까 1kg이 안 나오는 제품을 만져보면 상당히 가볍고, 이런 것 때문에 좀 가벼운 제품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, 저도 이런 제품 만져보면은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가벼운 노트북이 더 절실하더라고요. 가벼운 무게인데 한 손으로도 가볍게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인 레이아웃도 거의 베이스에 가깝기 때문에 뭐 키보드 타건 이런 거에 따라서 불편함은 별로 없어요. 지금 간단하게 타이핑을 한번 해 드려 보면은 오타 날 확률이 좀 적고 키보드 키캡이나 이런 게 거의 기본 베이스에 가깝기 때문에 오타가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몇몇 키보드 브랜드 제품이 키캡을 조금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오타가 심하고 좀 타이핑감도 별로 안 좋은데 변해서 그런 건 확실히 에이소스 제품이 괜찮습니다. 기본적인 것도 괜찮고 마우스 클릭감은 위는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고요. 이 하단 양쪽 모서리만 이렇게 클릭감이 느껴질 정도로 딱깍딱깍딱깍딱깍 정도로 눌러집니다. 제스처나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.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. 맥북 기준으로 터치패드를 항상 비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윈도우 계열 노트북이 많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해봐도 ASUS 제품 상당히 좀잘 만들었어요. 이 터치패드감도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측면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까요? 이렇게 보시면 USB 3.0 단자, 마이크, 그다음에 마이크로 SD 슬롯을 제공을 합니다. 이 반대편에는 전원 아답터, 그리고 HDMI 풀사이즈, USB 3.0, 그다음에 타입C 단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풀사이즈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에요. 뒷면에 보시면 양쪽에 여기와 여기 이렇게 스피커를 좀 채용을 했습니다. 크기도 작고 휴대성도 좋고 일단은 전반적인 재질 느낌이나 이런 게좀 마감도 괜찮아요.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다, 일단은.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하만카돈 스피커를 탑재를 하고 있고, 요 측면에 지문인식 버튼으로 통해서 윈도우에서 간단하게 지문인식으로 열 수도 있도록. 현재 ASUS 젠북은 인텔 8세대 프로세서 탑재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 아시겠지만 i5와 i7이 듀얼 코어에서 쿼드 코어로 바뀌었죠. 그러면서 성능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구입을 하려면은 8세대 CPU가 탑재된 제품을 구입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13.3인치의 FHD 광샤각 제품입니다. 그다음에 100% sRGB 300니트 밝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밝기를 한번 살짝 올려보면은 이게 최대 맥스고요. 내리면은 이 정도. 간단하게 제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서 사진 하나 띄워놓고 볼까요? 확실히 이 터치패드 감도 좋고 전반적인 느낌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. 생각보다 마감 괜찮네요. 이게 삼성이나 뭐 LG만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ASUS도 노트북 쪽에서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마감 상태 내는 거 보면 품질은 거의 대견 못지않게 확실히 좋습니다. 뭐 확실히 선명해요. 선명하기도 하고 이게 광샤각 패널 장착해놔서 스크린이나 이런 것도 측면이나 이렇게 볼 때도 크게 불편함 없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. 베젤 라인 한번 보실래요? 베젤 라인만 보시면은 뭐 얘네 말대로는 뭐 크기는 12인치 크기 정도의 나노 베젤 해갖고 80% 스크린 대체 비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측면 베젤이나 뭐 상하단 얇은 편은 아닌데 예전 13인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
크기가 작아진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확실히 좀 작아요. 13.3인치 이 정도 크기면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. 저 개인적으로. 13.3인치 기존의 12.5인치 노트북의 한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뭐 80211AC, 뭐 듀얼밴드, 그다음에 윈도우 10, 홈 64비트 들어가 있고, 뭐 타입C 3.1 단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데 속도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. 지문인식 버튼 달려있지, 뭐 쿨링팬도 30% 증가된 무슨 그런 효과를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백라이트도 3단계 조절, 하만 카돈 스피커 탑재, 그다음에 뭐 슈퍼 배터리 기술로 49분만 충전을 해도 배터리의 60% 정도를 충전을 할수 있는 상당히 좀 빠른 충전 속도, 이런 걸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PCI 방식, NVMe PCI 방식 SSD 탑재를 하고 있어서 뭐 최대 일반적인 SSD SATA 방식에 비해서 4배까지 빠른 모습을 보여주죠. 뭐 그런 장점, 이 노트북이 최근에 출시하는 슬림형 노트북이 갖고 있는 장점은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. 괜찮아요. 크기도 괜찮고. 제가 간단하게 이 제품은 무게를 한번 재보려고 하는데요. 이 제품 현재 스펙상으로는 985g? 985g인가 6g 정도. 예, 985g이라고 하는데 제가 측정을 했을 때는 985g보다 또좀더 적게 나오더라고요. 지금 0점 세트 맞춰놓고 노트북을 이렇게 올려놔 보겠습니다. 965g. 965g이 나와요. 29g 정도가 더 적게 나오는데, 기본적으로 에이소스 젠북은 아답터가 이렇게 작습니다. 생각보다 상당히 좀 작게 잘 나왔어요. 근데 이렇게 만약에 끝에 단자가 달렸으면 상당히 괜찮았을 텐데, 아쉽게도 얘는 아답터, 충전 아답터를 작게 만들어 놓고 케이블을 이렇게 조금 크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, 요거는 좀 맥북처럼 좀 방법을 조금 맥세이프처럼 바꿔놨으면 상당히 좀 괜찮았을 텐데, 이렇게 기본적으로 케이블과 충전 아답터까지 꼽았을 때 1226g이 나옵니다. 한 400g 정도가 이 케이블, 충전 케이블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. 이거 빼고도 865g. 결국은 다 포함을 해도 1.2kg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가볍고 휴대성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. 뭐 최근에 LG 같은 데서도 뭐 15인치도 1k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, 그런 거에 비유하면은 조금 뭐 무게감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사람이 1kg 정도만 돼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나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용하셔도 충분히 만족도는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제가 노트북을 구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광샤각 패널도 중요하지만 타이핑, 키캡입니다. 키캡 모양을 변형을 해서 판매하는 몇몇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응이 안 돼요. 아무리 성능 좋고 스펙 좋고 다 좋다 그래도 타이핑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구매를 하지 않는데, 이 제품 에이소스 젠북은 뭐 거의 기본 중에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타이핑의 오타도 상당히 적어서 상당히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뭐 하만 카돈 스피커 탑재해서 음질적인 측면도 많이 개선이 됐고, 에이소스라는 브랜드를 보고서 선택하는데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. 여기 라인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 젠북 UX331 이 모델 외에도 최근에 나온 뭐 터치패드에 숫자 패드를 넣어놓은 제품도 있기도 하죠. 그처럼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.